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미적분, 미래엠, 찍어줄게. 일단 이제 첫 번째 단어, 수열의 극한. 자, 뭐 수열은 수열의 극한인데, 이제 수열의 극한은 AN이 무한대로 갈때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AN은 뭐가 되니? 2분의 1에 N-1이, 이게 AN이잖아. 얘가 AN이라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분의 1에 n-1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지.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지. 그럼 작아지잖아. 그러면 계속 작아지다 보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자, 얘를 이제 극한값이라 그러고, 그지? 이거는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니? 0에 수렴하는 거지. 얘를 갖다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아하, 요런 것들은 또, 0에 수렴하겠구나라는 걸좀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가장 흔한 거, 2, 3, 4, 이렇게 하면 일반항이 n이지. 얘네들은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n은, 그지?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로 갈 거다라는 거지. 무한대로. 그럼 뭐 이제 또 요런 것도 예상해 볼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가다 마이너스 n이면 당연히 얘는 n이 마이너스 n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값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 발산. 아니면 얘는 수렴. 그럼 극한 값. 그럼 발산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봐라. 자,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발.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거 먼저 할까?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이니까. 자, 얘는 이제 뭐, an이 마이너스 2에 n-1. 이렇게 되면 1 넣으면 1, 2 넣으면 마이너스 2, 3 넣으면 4, 이렇게 되지. an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에 n-1. 나중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나오겠지만, 얘는 by. 값을 보면 1에서 마이너스 2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마이너스 8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는 발산인데, 특히 진동발산이라 그래. 알지? 특히 진동발산이다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 요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진동발산이냐? 또 그건 아니야.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이잖아, 그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이잖아. 얘는 잘 봐.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면,
영에 가까워진다고, 영에 수렴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느 특정한 값으로 가는 수렴.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발산.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진동도 발산이야. 항상 잊지 마. 진동도 발산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어떤 발산에 대해서 난 기본적으로 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특히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알겠지?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하는 두 수열. 이걸 강조하는 거야. 수렴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알파라고 할게. 수렴한다라는 뜻이잖아.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베타 n은, 자, an이니까 bn은 베타, 수렴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 각각이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한다고.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자, bn인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리미터 n이나 무한대로 갈 때, 자, a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서, 알겠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얘만 조심하면 돼, 얘. 왜냐? 단, 나눗셈일 때는, 자, an이 0이면 안 되고, 아, bn이지. 분모로 들어가니까. bn이 0이 되면 안 되고, 베타도, 그지? 베타도 0이 되면 안 된다고. 나눗셈일 때, 나눗셈. 마련이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둘이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한다.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계산하라는 거야. 굳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수렴하니 그냥 계산하라는 뜻이야. 이걸 이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뭐왜 하겠어? 그냥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지. 각각 수렴하면, 이 각각 수렴하면 둘다 수렴하니까 그냥 얘네들 값을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나눗셈만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수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은, 알겠니? 자, c,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꼭 기억해 두고, 뭐, 계산할 때 뭐, 계속 많이 쓸 거야. 근데, 자, 중요한 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니?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잖아. 더해져 있고, 빼져 있고, 곱해져 있고, 나눠져 있고, 하나잖아. 이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거는 아니다. 얘네들이 수렴하니까 얘 수렴하는데,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해져 있는 게 수렴하네? 각각 수렴 안 한다. 빼져 있는 게 수렴하네? 각각 수렴하지 않는다. 곱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알겠지? 더해져 있고, 빼져 있고, 곱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건 하나야.
알겠니? 무조건 두 개가 수렴할 때 천하무적이야. 알겠니?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부등식 나오면, 부등식 나오면.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부등식이 나오면. 자, 뭐냐면, 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야. 알겠니? 자, an이 bn보다 an이 bn보다 작으면, 알겠니? an이 bn보다 작으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bn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야. 아, 요 등호 붙는 건 당연한 거고, 등호 붙는 건 당연한 거고. 자, an이 bn보다 작으면 극한 값은 작거나 같을 수 있다. an이 bn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을 수 있다. an이 bn보다 작으면 극한 값은 작거나 같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얘 등호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알겠니? 등호가 없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리미터, 요, 있잖아, 그지? 지금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잖아, 그지? 자, AM보다 크고, BM보다 작아. 딱 중간에 있어. 근데, 얘 극한값. 알겠니? 얘 극한값. 뭐, 얘도 극한값이 나오겠지? 자, 얘가 지금 알파, 베타가 같을 때. 그치? 얘 지금 알파, 얘 베타지? 얘 극한값하고 얘 극한값이 같으면 얘도 같아진다라는 거야. 샌드위치 룰이야. 알겠니? 샌드위치 룰이야. 잘 기억해도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같으면 얘도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극한값이 같다라는 거. 알겠지? 뭐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만약에 이제 AN이 ARN-1이야. 그지? 그럼 A는 0일 때 수렴. 그지? A가 0일 때 수렴. 두 번째,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자,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수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면 발산이야. 왜 그런지는 아주 간단해. 만약 1이면, R이 1이면 AN이가 수렴하겠지. 1이면 수렴하겠지.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이 말은 아까 다 설명을 해줬어. 만약에 R이 2분의 1이야. R이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R이 2분의 1이다. 그래,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A가 1이고 R이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 작아지지? 0에 가까워지지? 자,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아까 앞에서 기본적인 거 이거
진동 발산하는 것도 다 보여줬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좀 외워주는 게 좋겠지.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사. 자, A가 0일 때 수렴하고, A가 0이 아닐 때,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수렴하고, 알겠니? 수렴하고,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발산한다.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에 수렴하고, R은 1일 때는 이제 또 달라지지. 그치? 저 뭐, 저기서는 이제 A에 수렴하는 거고. R이 만약에 뭐, 그냥 AN이 R의 N제곱이면 그냥 1에 수렴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0에 수렴하고 1에 수렴하는 거 다르다, 이게. 알겠지? 그런 것들 좀 해두면은 좋겠다. 하나 빠졌네.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 알겠지? 얘는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발산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 기본. 첫 번째.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2, 6, 10, 14, 4n-2. 자, 계속 커지잖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지? 발산. 무한대로 발산. 그지? 두 번째. 1/2, 4/1, 1/6, 2n/1. 자,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는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커지면 작아지잖아. 작아지는 것에 크는 거는 0에 수렴하는 거지. 알겠지? 0에 수렴하는 거지. 됐지? 세 번째. 그다음에 2, 0, 2, 0. 1 마이너스 1의 n제곱. 1 넣을 때, 2 넣을 때, 3 넣을 때 계속 2, 0, 2, 0, 2, 0, 2, 0 이렇게 되지. 이걸 쌤 뭐랬어? 자, 발산인데 특히 뭐라고? 진동이라 그랬다. 진동 발산. 알겠지? 그럼 네 번째.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 잘 봐야 되더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할 거야. 마이너스 1과 1을.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알겠니?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0에 수렴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수렴이라고 했어.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는. 자, 마이너스 1에 n-1 때문에 부호가 계속 바뀔 거야. 하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값은 계속 작아져. 알겠니? 이렇게 가지만 값은 계속 작아진다고. 절대값은.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알겠니? 얘는 부호가 바뀌지만 얘는 계속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작아지잖아.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간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진동 발산이 아니라고. 수렴하는데 0에 수렴하는 거야. 쏘리. 알겠지? 0에 수렴하는 거야. 무조건 진동한다고 발산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2번. 극한 값을 구하래. 자, 극한 값을 우리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여기서 보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값을 구할 때, 4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분의 2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얘네들은 의미 없어, 얘들아.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갈 때. 알겠니? 얘네들 의미가 없다고. 왜? 얘네들보다 얘네들 걸음이 엄청 빠르잖아. 그지? 걸음이 엄청 빠르잖아. 얘네들은 자꾸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러니까는 티가 안 난다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요 대빵들끼리만 비교하는 거야. 대빵들끼리. 사실은 바로 2분의 1 요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분모 분자에 n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n제곱으로. 그러면 각각 따로, 그지?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따로, 따로, 따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얘는 4가 되지. 극한값이 n제곱분의 4인제곱. 얘가 무한대로 갈때 n제곱분의 4인제곱 4로 가지. 얘는 뭐니? 자, 항상 분모가 차수가 높잖아. 그러면은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로 가는 거지. 알겠지?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거,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0으로 가고,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근데 둘이 비슷하게 가면 이제 거기서 극한값이 나오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n제곱분의 3에는 뭐가 된다고? 0. n제곱분의 마이너스 2도 0. 알겠지? 그 다음 얘는 n제곱분의 2n제곱 2. 얘도 분모가 차수가 높으니까 0.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는데 결국은 얘네들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지. 최고차항끼리 차수가 같은 거 개수를 비교한다. 4분의 2 이렇게. 알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극한값 어떻게 구하느냐? 최고차항끼리 비교한다. 만약 얘가 없어, 그럼 0에 수렴하는 거야. 얘가 2차고 최고차항, 이쪽에 1차야. 그럼 0에 수렴하는 거야. 근데 얘가 없어, 얘네들이 있어, 얘는 있어. 그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n인데,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알겠니? 아, 만약에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근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뭔가 굳이 수렴할 수도 있잖아. 같이 무한대로 가다 보면.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얘두 가지가 있거든. 첫째, 뭐 그냥 이런 것들 있어. 뭐 예를 들어서 a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런 게 있다 쳐. 그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건 의미 없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래. 그럼 a지? 마이너스 뭐니? n제곱 하면, n분의 b지? 그지?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결국 무한대로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걸음이 빠르니까. 근데 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시험에 잘 나오겠냐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서는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서 시험에 잘안 나와. 그지? 아, 이건 뭐 최고차로 묶으라 하면 a 마이너스 n분의 b인데 결국은 발산하는 게얘 때문에 발산하는 건데 얘는 큰 의미가 없어.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리수 꼴로 나타나는가? 근호 형태로 나타나는가? 알겠니? 이때는 뭘 하느냐? 유리화를 하면 돼. 유리화.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 자, 그러면 예, 분모가 1이 있다 치고, 자, 무리수를 걷어내려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 켤레 곱하면 좋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치? 그렇게 되면 봐라. 없어지면서 차수가 1차. 아, 이제 차수가 이제 맞잖아. 그럼 이제 수렴하는 거지. 그럼 이제 계수 비교만 하면 되지. 얘는 1차지, 1. 얘도 1차지, 1. 얘 마이너스 4지. 그래서 마이너스 2야. 얘도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데, 굳이, 계속 그 n제곱을 나눠주겠냐. 그지? 그냥 최고 차이 계수만 비교해.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1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알겠지? 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분의 1.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유리화를 시켜주면, 자, 얘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켤레를 곱해야 되니까.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러면 최고차항이 얘 계수가 3. 다 1차야. 그다음에 1 더하기 1, 2 해서 3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지. 기억해두자. 이해됐니?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2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플러스 3, n제곱 플러스 2, 2n제곱 플러스 n.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럴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런 뜻이지. 그러면 얘가 요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극한을 취해줘.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거 붙여주고. 근데 얘가 계수 비교하니까 2지? 얘 계수 비교하니까 2지? 따라서 얘도 2가 될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아주 중요하다. 알겠니?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발산. 자, 4번.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극한 값을 구하래. 자, 1번에 5의 n제곱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5의 n제곱. 자,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수렴. r이 마이너스 1보다 그제 발산. 알겠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r이 이제 만약에 이제 2n제곱 같은 경우는 또 달라질 수 있어. r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알겠니? 그냥 r에 n-1제곱이나 뭐 r에 n제곱일 때 해당되는 거지. r에 2n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이 그냥 1이 돼 버리잖아. 그치? 자, 5에 n제곱 하면은 r이 1보다 크지. 발산.
느낄 수 있잖아. 5, 25, 125 계속 커지잖아. 두 번째. 그 다음에, 5분의 3의 n제곱. 자,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1 말고,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외워놔. 아주 중요하니까.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알겠니? 봐, 5분의 3. 25분의 9. 그지? 난 125분의 27인데, 얘가 얘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 분모가 더 빠르게 크니까 결국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알겠지? 분자가 더 빨라. 그러면 뭐야? 무한대로 가는 거지. 알겠지? 응. 그래서 얘는 수렴하고 0에 수렴하는 거지. 수렴값은 0이다. 수렴값은. 극한값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n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그럼 뭐야? 발산이지, 발산. 물론 얘도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6 해서 뭐 진동하겠지, 그지? 그지? 마이너스 4, 그 다음 16,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네 번째.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수렴하는데 0에 수렴하는 거지. 극한 값은 0이 되는 거.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만 했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더 깊이 들어가자.